네, 22대 국회 개원 첫날 여야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내부 결집에 나섰습니다. 특히 야권은 해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압박에 나섰고요. 여당은 거부권 정국을 예고하며 반발했습니다. 네, 한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와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22대 국회 등원 첫날이었던 어제 여야는 각각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내부 결집에 나섰는데요. 먼저 여야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화두는 일단 단합입니다. 결속입니다. 쉬운 말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자칫하면 있을 수 있는 의회 독재를 우리가 그 정신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늘 공감해 주시는 그런 우리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 만들어 가는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혜령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합니다. 터져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최혜령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국회 첫날 여야 지도부의 메시지 함께 들어보셨는데, 일단 국민의힘 추경 원내대표는 단합과 결속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셨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제 민주당은 해병 특검법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고요. 야권이 첫날부터 특검법을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 지극히 실망스럽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도 지금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특검, 뻑하면 특검, 이러한 정치 공세가 22대 국회의 첫 출발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특검을 한다면 지금 특검이 몇 개째입니까? 벌써 특검이 세 개째, 지금 특검이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비판했던 민주당이 특검 공화국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몰아넣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검을 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면 김정숙 여사 오특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예. 그 법인카드 아, 예. 의혹 문제도 특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해 피살 사건도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검으로 국회가 대한민국을 시끄러운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실망스럽다. 이렇게 특검으로 모든 걸할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첫날부터 어쨌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네. 보셨습니까? 뭐 일견 보기에 특검법부터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혹시 민생을 도외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민생 얘기를 야당이나 이쪽에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원금 얘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또각 의원별로 또 정당별로 민생 법안들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특검법이 더 강조가 되는 이유는 이게 마찬가지로 여권이라든지 정부에서도 특검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든지 절충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마냥 거부를 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남발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특검법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결과가 분명히 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특검법을 빨리 처리하고 이제 민생 법안으로 더 주력하는 것이 또 야권들도 그런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호 법안으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뒤로 미루면서 가장 먼저 앞세운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찬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보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도
국민의 찬성이 높게 나타났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세우는 것이고 또 그동안의 공수처 수사 물론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진척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특검법을 내세움으로써 공수처 수사도 오히려 조금 더 추동이 되는 듯한 사실 이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사실 최병 특검법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규탄을 한다든가 이런 여론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1호 법안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해병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21대에서 폐기된 이 해병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재발의를 했고 재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뭐 수사 범위도 그렇고 이 특검 추천권 등과 관련해서 좀 주요 내용들이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제 그 재발의된 해병대 특검법 법안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거는 특검이 아니라 폭검이다. 상당히 폭력적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4명의 그 추천 권한을 삭제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특검 대상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결정하고 그리고 특검 후보 추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결정하는 그야말로 민주당이 수사하고 민주당이 공소까지 하는 다시 말해서 국회를 지금 완전히 특검 전국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불안한 전국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태로 특검법이 관철이 되고 특검이 실시가 된다면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여당은 어쨌든 반발에 나섰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처럼 의혹 제기가 지금 습관인가 이런 식의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여야 합의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거부권 정국이 네.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당에서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특검은 다 거부를 할 것이냐, 앞으로 김건희 영부인 특검법도 남아있는데 이 두 가지 다를 거부할 거냐, 이거를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특검 추천에 대한 것, 여기서 대한변협에서 처음에 추천을 하게 돼 있던 것이 빠졌는데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그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해서 절충을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특검의 이제 수사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졌는데 사실 이거는 필요성이 있는 게 최근에도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한편으로 드는 의문은 왜 이것이 지금에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총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그때 얘기한 게 공수처하고 야권하고 언론이 다 같이 한통속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수처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압박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중차대하게 다뤄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검을 해서 만약에 특검법 추진 자체로 공수처 수사에 방해가 된다 이러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더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는 방향으로 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계속 중차대하게 흘러가고 있고 추가적인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도 대응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 오히려 이 의혹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규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서야 특검 반대를 하더라도 설득력이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 한동훈 특검법은 과도하고 무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당 입장은 뭐 명백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각종 의혹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고 해명하고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이 한동훈 특검 이것은 조국혁신당 특히 조국 대표의 보복 특검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여론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약간의 이견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민주당의 동의를 네. 좀 얻을 것 같으세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고 같이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만 해도 체외병 특검법이 있고 또 영부인 특검법도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특검법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민주당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뭐 논의를 해보자라고 여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 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듯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은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인이고 정치인인 것을 활용해서 법적인 것 이전에 좀 검토를 하고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전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법에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는 고발사주 사건 직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60장 이미지 파일을 손준성 검사가 있는 단톡방에서 전송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위원장 딸이 예를 들면 이제 논문 표절률이 60%가 넘고 또 약탈적 학술지에 이걸 게재를 했는데 이 스펙을 대학 입시에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업무 방해가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대학교를 뭐 압수수색 한다거나 이게 아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 시민이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본인 딸의 그 대학 입시 스펙에 무엇이 쓰였는지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좀 특검 이전에 실마리를 좀 풀어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특검과 관련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 1박 2일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네. 열고 나서 이제 당의 단합을 강조했는데 민생과 정책 정당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내용을 보면 특검법을 어쨌든 1호 법안으로 계속해서 관철하고 발의한 그 거대 야당과는 다르게 좀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차별화를 시키는 좀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정확히 보셨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일성이 뭐였습니까? 몽골 기병 아니었습니까? 정말 전쟁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발언으로 22대 국회 새 출발을 완전히 살벌한 분위기로 몰아넣었고요. 또 조국 혁신당 대표 어떻습니까?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예, 독하게 싸우겠다. 예, 그 전투 의지를 가감 없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드러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당만이라도 민생과 법안 중심으로 정책 중심으로 22대 국회를 한번 새 출발해보자라는 그러한 차별화된 의지를 저희가 보인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출생 극복 방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정책을 이번 1박 2일 워크숍에서 저희가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워크숍에 3년 연속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단합을 강조하면서 특히나 지나간 것은 좀 다 잊어버리자라는 말을 했거든요. 좀 앞으로 그전과는 달라지는 당정 관계를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를 했고 사실 가장 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봤을 때 지나간 것을 다 잊어버리자라고 하면 누구한테 가장 유리한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어제 보니까 뭐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시는 장면도 나오던데 이거는 총선 참패 이후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마치 혹시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외병 특검법이 재의결 부결된 것에 대한 세레머니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부적절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민생정당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제 했는데 최근에 예를 들면 종부세 문제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전국민 지원금 추경이라든지 여기서 이슈 주도권을 민주당한테 좀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제공한 것도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때로는 정부하고도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좀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가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윤 대통령의 존재감 때문에 여당이 많이 짓눌려 있던 측면들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그런 생각을 대통령이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제 나왔던 표현이라든지 제스처 이런 것들은 좀 부적합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어떻게 좀 달라진 당정 관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함께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듣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한마디로 이제 당과 대통령실이 똘똘 뭉쳐서 앞으로 이 어려운 전국을 돌파해 나가자라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선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자라는 그 언급에 담겨 있는 함축적 의미는 상당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이 소수 정당이지만 그러나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똘똘 뭉쳐서 앞으로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굉장히 좀 함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SNS에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은 정치 개혁이다라고 이제 명확한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이런 어떤 발언들과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계속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조금 빨리 기지개를 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템은 좀 적절하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당 부활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많이 또 관심이 있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또 수도권이라든지 쪽에서 탈락한 위원장들 입장에서 좀 한전위원장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원론적으로도 사실 그동안에 많이 지적돼 왔던 게 한국 정치의 풀뿌리가 굉장히 부실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마침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원 중심 대중정당 얘기를 하면서 지구당 부활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송영길 민주당 당시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두 사람 간의 회동에서 또 지구당 부활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물론 지구당 부활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고 그 점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 저는 지난 총선 때 내놨던 정치개혁 방안들 뭐 의원 정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약간 이제 정치적인 궁극적인 개혁보다는 좀 포퓰리즘에 가까운 이런 방안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은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평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당권 도전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 지구당 부활 사안은 시의적절하고 그 내용도 상당히 적절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낼 필요성이 지금 상당히 절박하다. 지구당이라는 게 우리 사람 몸으로 따지면 혈관, 핏줄에 해당하는 그러한 조직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 조직의 최일선, 현장 조직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동안 지구당이 없음으로 해서 당원과 또 더 나아가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기능이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이번 지구당 부활로 당원 및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 1년 전에는 이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당원 단규를 수정하기로 했는데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뭐 부정부패로 기소될 경우에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삭제도 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연임을 대비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제 이 문제는 옳고 그런가 이제 원론적으로 일반적인 걸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제 지방선거까지 당 대표가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 주기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는 4년인데 이거는 이제 2년, 2년 이렇게 엇갈리게 돼 있습니다만 대통령 임기가 또 5년으로 돼 있고 각 정당의 대표 임기는 또 기본적으로 2년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많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대표가 지휘를 하고 지방선거 끝나는 즉시로 바로 사퇴를 하도록 하면 그 정도면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 적용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좀 결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 정지 이 부분은 사실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민주당이 도입을 했던 부분이고 민주당 혁신에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다른 조건을 더 설정한다면 모르겠는데 아예 폐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치개혁 예전에 있었던 조치를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앞서 지도부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 론에 계속해서 힘을 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너무 다르다. 선거 전에는 온갖 도덕적인 그러한 규정을 설치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철회시키고 폐지하고 삭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대권 포석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그 이재명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부정부패로 기소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도 삭제를 추진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선거가 없으니까 이제 뭐 염치고 그리고 기본적인 눈치고 없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이재명 대권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규정을 삭제한다. 이건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안동환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관 5대 4 의견이었고요. 일단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했고 기각이 되긴 했지만 탄핵소추를 할 만한 명분이 있었다고 확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9명 재판관 중에서 비록 4명만 인용 의견을 내긴 했지만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에 2명은 또 이것은 공소권 남용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9명 중에서 6명의 재판관이 공소권 남용이 맞다.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 왔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뒤늦게나마 또 이렇게 다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더더욱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이 이제 검사 재판이 두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만 손준성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파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각이 된 거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좀 그러니까 탄핵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 아니다. 라고 조금 더 힘이 실렸고 거기에는 이제 뭐 고의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고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그때 고발장이라든지 판결문 전송 이런 행위들이 집단적이고 고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비춰보면 손준성 검사는 파면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손준성 검사라든가 이정석 검사 사건에는 파면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까지 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헌재 기각 결정은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공세에 대한 경고음을 보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뻑하면 탄핵, 뻑하면 국정조사, 뻑하면 특검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인지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북한 측이 GPS 전파 교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또 방사포를 동해상에 또 잇따라 발사했고요. 또 군사 정찰 위성도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쏘아 올리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쟁에 몰두해야 되겠느냐? 과연 22대 국회 새 출발을 이렇게 정치 공세로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 바쁘게 움직였던 여야 그리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